아니면 물 흘려서 허를 보겠어. 오, 셰프. 오, 오랜만에. 너무 귀엽다. 오. 어, 누구지? 어디야? 오. 와. 손님 되게 많으시네. 맛집이네, 맛집. 식당? 우와. 네. 식당 크다. 저렇게 잘 돼? 이야. 와. 와, 대박이네요. 이야. 아, 맛있겠다. 우리 명이국수집은 2014년 5월에. 오픈을 했고 저런 건 대부분 왜 좀 불법집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연매출은 10억을 조금 넘기고 우와 억소리 나네요. 대단하다. 이야 대단해. 막 직접 하셔야 돼요. 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 74,000원. 어머! 오, 와. 말로만 듣던 대박집 사모님. 진짜. 조명희 씨? 어머! 우리 같이 했구나. 아니요, 까미어로 나왔었어요. 선보는 남자로. 오. 아니, 진짜 촌스러워. 왜 이러셨죠? 그쪽같이 눈치 없는 이 대패 가르마는 관심 없거든요? 누구 결혼을 했는지 진짜. 어, 근데 표정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어요. 아, 먼저 씨가 먼저 했어요? 네, 어? 제가 했어요. 진짜 공영하고 같이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다 헤쳐나갈 수 있겠다. 막 그런 느낌이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선배님이세요. 네, 이쪽에서는 우리 모던 패밀리, 유패밀리 네. 임지은, 고명한 부부의 첫 일상이 드디어 공개되는 날인데 이게 왜냐면 그게 있어요. 촬영할 때 몰랐는데 그쵸. 와서 보면 약간 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저 94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방송을 오래 했는데 네. 예상이 어떻게 찍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가 전혀 모르겠어요. 아내분도 전혀 예상이 안 되세요? 네, 저는 예능 보면 가끔 자기 사는 모습 이렇게 VCR 보면서 어, 나 왜 저랬어, 왜 저랬어 이런 말 하는 거 어, 자기 거래는 그게 왜 저랬어 그랬어. 근데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모던 패밀리 제작진이 유명하거든요. 네. 다른 관찰이랑은 다르게 네. 하여튼 자극적인 것만 내보낸다라는 거. 집 좋다. 네. 그러니까 역시. 나 머리 풀릴까? 머리 풀릴까? 이상해 묶은 게? 아니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자, 어디 봐야? 여기 저 부분 하시면 돼요. 네. 피곤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임지은님의 남편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고명환의 아내 배우 임지은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나? 대사가 더 쉽죠. 네, 맞아요. 네, 모든 패밀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4년 10월 11일 날 결혼했으니까 횟수로 이제 5년 차 된 부부. 신혼입니다. 신혼입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둘이 부부인지 아마 지금 뭐? 저렇게 둘이 부부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예, 네. 많은 그런 연예인 부부입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아, 진짜 많아요. 진짜.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처음 알으셨죠? 네. 어우, 예쁘다, 사진. 어, 제 대표작은? 어, 너무 많은데? 주로 좀 센 역할을 많이 해서. 어. 아, 최근에 용왕님 보호하는 드라마에서 철없는 재벌 2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주로 재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아한 역할? 뭐 이런 거는 뭐. 수고했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 아니. 공포가 있으신 거야. 저는 뭐 아무래도 영화 조사부일체에서 그 바바리맨. 아. 그다음에 이제 문천식 개그맨 문천식 씨랑 와룡봉치라고 안녕 천식아 안녕 천식아 메롱 하지 말라니까 엄마 천식이가 유해서 예 엄마 맞지 우리 엄마 맞지 좋다 보기 좋아. 사실은 행복한 모습도 보여주길 원하지만 뭐 갈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얘기들이 많았어 가지고 우리는 아예 이제 예능 할 생각이 없었어요 부부 예능. 이제 5년인데 여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실제로. 삐진 적은 지금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고 갈등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그런 쪽에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러주면 내가 어딘가 삐진 적은 지금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고 저예요? 저 먼저 찍었지 저 첫사랑 윤경인가? 딱 그러지 않았어? 누구야? 아 그게 몇 년 전이지 그거는? 갈등도 없었고 정말 어디 아예 이제 얘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갈등 많았네요. 정말 편집 이런 식으로 하시는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야 이게 앞뒤를 바꿔놓으니까 이상해지네. 너무 꽁냥꽁냥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시청자들 보기에 재미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고 했는데 재미없을까 봐. 그렇죠. 재미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힘들어 죽겠어 진짜. 사람이 올 때마다 이런 거 하고. 아, 왜 저래. 재밌었으려면 그렇죠. 하단을 차로 밀었어요. 형님 개그맨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좀 나중에 아, 내가 다음에는 무조건 돌진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네. 이야 시도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염색 안녕하세요. 네, 사극 찍느라고. 안녕하세요. 어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친누나? 네. 네. 얼굴이 비슷하시네. 똑같죠. 어색하네. 우리도 맛있게 찼어요? 오, 나는 안 나르는데. 난 안 나르는데. 이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거 네. 귀여우셔. 그다음에 어? 어? 아, 왜 저래. 아, 우리 어머니 예쁘시네. 어머, 어? 예, 예뻐요.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네. 애교가. 저희 어머니도 애교 많으세요. 아, 현명하시네요. 어머니 눈에는 며느리 같지 뭐 크게 보이시고 아들인 젤벗은 야, 정말 모든 패밀리 편집. 기가 막힌다, 진짜. 왜요? 불편하세요? 시어머니다. 예쁘게 해가 꽈니네. 어머 어머니 사랑스럽시다. 네. 앞치마가 이제 쭈글쭈글했잖아. 그래 가서 막 다려가지고 입었지. 내 인상에는 드라마 때 그때 악역을 할 때 인상이 깊어가지고 처음엔 나도 만만치 않게 생겼는데 쟤도 만만치 않겠구나 했는데 집에 왔는데 너무 털털하고 아무 꾸밈도 없고 그냥 정말 순진하고 순하고 그런 느낌 지금도 좋은 것밖에 안 보이지? 네. 어느 정도 묶으면 돼? 이 정도. 어? 이 정도. 됐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지금 노져와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야 얼마나 바쁘시면 마이크까지. 그러니까. 예, 대단해요. 갈 시간이 없어서. 예. 커서 노래 하나 한대. 노래 한 거. 아침은 다 드셨나요? 예. 아
아침 굶은 예! 사람 소리 질러. 아침 굶은 예! 사람 소리 질러. 예. 둘이 궁합이 잘 맞으시네. 네, 지난번에 37번 메밀전 취소요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37번 메밀전 취소라고요. 아무튼 37번 메밀전 취소 들었으면 소리 질러. 근데 저기 안에서 예! 예! 좋으시겠다. 어서오세요. 좀 이따, 좀 이따가 얘기함. 벌써부터. 냉하나 비빔하나 온하나 메밀만두 하나. 냉하나 비빔하나 온하나 메밀만두 하나. 이렇게 네 가지요. 3만 원 결제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온하나. 16,000원이요? 황금 영수 등 해드릴까요? 근데 이렇게 주문을 받고 간다는 거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라도. 하나 꽂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할 거 없네, 언니? 자기는 언제 나오나요? 넌 언제 나오나요? 이제 기억해주세요, 계속. 아침에 사우나 갔다 오면 딱 틀어놓고. 아니면 못 흘러서 허리를 꼬겠어. 오, 쉣! 오, 오랜만에. 너무 귀엽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래? 남도 드릴게요. 만두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화장하고 왔어요. 직접 서빙도 저렇게 해요, 진짜? 네, 가끔 가면 해요. 제 손님 중에는 제 아내를 찾는 분이 꽤 있어요. 오늘 안 오시냐고. 네. 그럴 수 있죠. 안녕하세요. 엄마. 먼저 끊어. 그 연속국에 예상에 얄밉게 나오더니. 연예인 되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그래요? 네. 친구로 훨씬 훌륭해. 감사합니다. 화장하고 왔어요.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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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빵 들어갔어. 깜빵? 깜빵. 아, 드라마 속에서. 원래 악역들은 다 뒤에. 그때 그런 거 안 해줄 때야. 첫사랑. 손님이 첫사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서 난 내 첫사랑 말할 뻔했어. 드라마 첫사랑 물어보는데. 첫사랑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첫사랑 얘기할 뻔했어? 너 첫사랑? 어딘가에서. 잘 산다고? 당황했네. 남자는 웃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괜히 기분이 이상하긴 해요, 아, 진짜로. 예, 예. 내 아내한테. 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치, 형님? 그게 있어요. 진지혜 씨도 예. 알고 그랬을 거예요. 남자는 그게 있어, 진짜로. 속상해 예. 보라고. 아버님이신가? 드릴까요, 컵? 들어오세요. 컵에다. 이야. 와, 직접 반죽도 다 하시는구나. 네, 처음에 1년은 제가 다 했어요, 진짜. 3개. 돈가스 3개.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냉메밀, 네. 콩국수. 아, 네. 네. 이렇게 3가지요? 이야, 줄을 쓰시네요.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보십니다. 네. 네. 아, 와서 드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노래 해줘요. 노래 한번 해, 노래. 냉메밀 5개 주문한 거요. 네. 지금 온다고 바로 준비해 달라고 하시네요. 아, DJ예요, 여기? 냉메밀 5개 주문한 거 지금 온다고? 네. 육스마일.
메밀전. 어 맛있겠다 메밀전 진짜 맛있어. 어 뒤에 아 네네. 내가 실패해가지고. 아이씨 뭐 다른 거야? 아니야 그래도. 성공한 걸 줘야지. 아니지. 영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붙인 거야. 영희네. 뭐래. 영희네. 왜 야옹이일까요? 야옹이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부르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언젠가부터 연애할 때부터 내가 야옹이라고. 진짜.